2021년은 포르자 호라이즌 5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유저들이 몰려왔었습니다. 물론 자잘한 버그와 감자 서버로 인해 패드를 던져댔지만 마이너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받았죠. 이로 인해 조금은 레이싱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신규 유저들도 많아졌고 말입니다. 사실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시리즈는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이긴 한데 아마 2022년은 힘들 것 같고 2022년에 출시될 레이싱 게임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출시달이 예정된 녀석들입니다. 2022년 3월 플스 독점작인 그란투리스모 7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플스4와 플스5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며 두꺼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마도 기다리고 계신 유저분들에게는 슬슬 가슴 엔진에 시동을 걸어도 될 듯 싶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달라진 점이란다면 사라졌던 GT 캠페인 모드가 돌아왔으며 역사적인 서킷인 트라이얼 마운틴과 하이스피드링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더불어 리버티 에디터, 스케이프, 차량 콜렉션, 튜닝 부분의 인터페이스 활용성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여전히 플스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말이죠. 2022년 9월 22일 오픈월드 레이싱 테스트 드라이브 시리즈의 19번째 작품 언리미티드 솔라 크라운이 출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테스트 드라이브 시리즈가 연이어 쪽박을 차면서 회사는 무너져가고 더 이상의 신작은 없을 것 같았지만 2016년 WRC 시리즈를 유통하는 빅벤 인터랙티브에서 테스트 드라이브의 IP를 구매했고 2018년 테드헌트의 서비스 종료를 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는 문장은 희망을 불어넣어줬었죠. 그리고 솔라 크라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작의 배경은 홍콩이며 플스5,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PC 전부 출시 예정입니다. 테드헌 시리즈 최초로 18세 이상 게임 등급을 받은 만큼 어두운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사실 니드포 출시가 무산된 이상 개인적으로 이 녀석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보아 애스턴 마틴 DB11,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포르쉐 카이엔, BMW i8, 람보르기니 우라카는 확정 등장인 듯 싶네요. 지금부터는 출시월은 미정이며 2022년에 출시할 것을 예고했던 게임들입니다. 2019년부터 1차 CBT를 시작했었던 국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의 후속작 드리프트입니다. 2020년 2차 CBT, 얼마 전 3차 CBT를 진행했었으나 사실 너무 질질 끄는 느낌이 딱 니드 포 스피드 엣지 같은 느낌이라 과연 잘 만들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게임이죠. 전작과는 너무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국내 온라인 게임 최초로 PC, 엑스박스,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며 패드 유저와 키보드 유저의 매칭을 분리하고 새로운 물리 엔진을 입힌 만큼 그립 주행도 가능해져 아마 어느 정도 심레이싱을 기대했던 유저들을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0년 출시가 지금까지 미뤄진 만큼 언제 출시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라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8월 유튜브에 리얼리그 게임즈라는 채널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전 리볼트를 연상시키는 레이싱 게임이었죠. 바로 나노레이싱입니다. 일단 니트로를 쓰는 것과 테스트 주행이 그립 주행이 아닌 점을 보아 아마도 아케이드 성격의 레이싱 게임인 것 같은데 트레일러의 영상을 봤을 때 아직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구현하는 부분에서 미흡함이 보이나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차량이 작아졌다라는 신선한 아이디어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는 최소 사양이 GTX 1070에 권장 사양이 RTX 3060이라는 괴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포르자 모터스포츠 리부트의 귀환입니다. 원래 포르자 시리즈는 모터스포츠와 호라이즌 시리즈가 번갈아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예외로 호라이즌 시리즈가 연달아 출시를 했었죠. 모터스포츠 7 이후 오랜 시간을 제작에 쏟은 만큼 새로운 물리 엔진으로 더욱 리얼한 게임을 연출해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작의 넘버링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리부트 형식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으며 물리 엔진의 향상으로 인해 좀 더 정밀한 레이싱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2022년에 출시될 레이싱 기대작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